생활기부가 확산되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마련된 기부하는 건강계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사동 일대 맞춤형 도로 환경 개선이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생활기부가 활기를 띠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마련된 기부 건강계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경복궁역 건강기부계단은 이용객들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면 적립이 쌓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종로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평 인사동 일대 도시 환경 정비에 나섭니다. 공평 도시 환경 정비 구역은 종로타워와 YMCA 빌딩 뒤편 부근이며 역사성 보전을 위해 부분 철거 개발, 복원하는 맞춤형 정비가 시행됩니다. 보행 환경이 열악한 인사동 197번지 일대에는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를 절약하면 절약 효율에 따라 선물을 드리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 회원의 경우 에너지 절약 5% 이상, 기업, 학교 등 단체 회원의 경우 10% 이상 절약하면 선물 또는 지원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맞이 대청소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몸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제거법을 확인하신 뒤 깨끗하고 안전하게 대청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